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영상 안 찍으려 했는데, 이게 황용금이거든요. 너무 많이 손상돼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 물을 머금고 있는 그 부분을 빼기도 하고, 잘라버리기도 해도 그래서 너무 이게 없는, 뿌리가 없는 것이 잘 살아날지, 얘는 조금 그래도 더 있지만, 손상된 거는 다 잘라버렸어요. 네, 그리고 소독하고, 소독하고 이제 얘를 분갈이를 해보려 합니다. 근데 얘가 잘 살까요?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대립으로 난석 대립으로 제일 밑에를 까고요. 너무 많은가요? 조금 많은 것 같네. 화분의 깊이가 그다지 깊지 않고, 이 원래는 굉장히 이 난초가 그 황용금의 뿌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길었는데 지금 많이 잘려서 지금 짧은 거거든요. 이렇게 넣으면서 지금 이제 동양나는 분갈이가 난석으로만 하거든요. 대립 난석, 그다음에 중립 난석, 그다음에 소립 난석 가져올게요. 중립하고 대립을 비닐봉투를 가위로 자르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찍 요건 생략해도 되겠죠? 이 뿌리가 짧아서 일단 얘를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들고 중립을 넣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소립을 넣으려 합니다. 그 과정은 생략할게요. 뿌리가 거의 없어서 그런지 중립이 거의 다, 한 봉지가 다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소립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면서 이 벌브라고 표현하나 그것이 물속에 이렇게 잠기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호접난이든 동양난이든 그래서 걔는 잡아 올리겠습니다. 미립은 중립이 워낙 많이 써서 그런지 별로 안 되네요. 샤워하듯이 물을 이렇게 뿌리고요. 사실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난초는 위로 올리려고요. 아시겠죠? 이거를 안 찍으려다 찍은 이유는 뿌리가 손상돼서 그 겉부분만 자르기도 하, 그러니까 뜯어내기도 하고 아예 가위로 다 잘라내서 워낙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황용금이 잘 살아날지 사무실로 가져온 건데 사무실에 운이 좋기를 하면서 가져왔는데 황용금 두개산거 중에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뿌리네요. 그것도 많이 잘랐지만 그래도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너무 많이 잘라서 거의 없어요. 하여튼 아휴, 황용금 분갈이 끝. 감사합니다.